요일은 정해져 있는데 해보고 싶은 것 많고 여러분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 준비했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화요일 오늘의 코너. 오늘은 와 이분이 떴습니다. 임상아 씨와 함께하는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 임상아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라디오를 엄청 오랜만에 나오신다고요. 아 정말 200년만 된 것 같아요. 200년이나 사셨어요. 네, 예, 예.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생각보다 엄청 오래 사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예.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 뮤지컬이란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었거든요. 아 진짜로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 그 어른들한테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아, 노래로 대신 네 그렇게 좀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제가 DJ로서 또 모시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말이죠. 저도 정은주 씨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네. 응답하라 그것을 네 무한반복으로 제가 제 방을 뉴욕에서 네. 저희 딸 올리비아와 네. 함께 너무나 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 지금 이렇게 꿈만 같습니다. 정은주 씨와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네, 오늘 저 한번 열심히 한번 네, DJ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임상아 씨의 놀라운 프로필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얼굴, 당당한 이미지, X세대의 열풍이 몰아치던 1994년도 화장품 광고로 데뷔를 하셨어요. 그때 어떤 화장품이었나요? 그때 슈퍼마켓에서 파는 최초의 화장품. 한국에서 식물나라. 아, 예, 식물월드. 예, 식물나라, 식물월드. 그래서 예, 남자들은 네. 화장품이 사치품인 줄 알아요. 아, 필수품인데. 그렇죠. 그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예. 지금도 엄청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유명해요. 예, 엄청 네, 듣고 네.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최초의 네. 모델이 요즘 앉아서 그 브랜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대학교 대학생 네. 뮤지컬 배우였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때 그게 굉장히 매출이 좋으셨다고 제가 초대까지 받아서 네, 그 모 회사에 가서 맛있는 것도 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다가 2년 후에 그 데뷔곡 뮤지컬로 전국을 또 들썩거리게 만드셨잖아요. 네, 제가 뮤지컬이 사실은 타이틀곡이 아니었는데 네네네. 네, 제가 1집 음반에 뮤지컬이라는 뮤지컬 배우다 보니까 뮤지컬이라는 이제 뮤지컬 다운 노래를 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주영훈 그쵸. 그때, 예, 그때 굉장히 예, 정말 예, 엄청난 작곡가 지금 주영은 계속 머릿속에서 단어를 엄청 생각하시는 맞아, 맞아 맞아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네, 해외 네. 활동을 워낙 오래 하시다 보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아, 이 다음엔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계산이 눈이 이렇게 도록도록도록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자, 역시 디테일 아 강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1999년에 돌연 미국행을 하셨어요. 팬들은 패닉이 왔죠. 이게 머선 일이고 네,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갑자기 가시게 된 건데 이 얘기는 좀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뉴욕으로 날아가 제 2 인생을 시작하셨는데요. 2006년 본인의 이름을 딴 가방 브랜드를 런칭하고 네. 헐리우드 스타들도 반하게 만드는 글로벌 브랜드로 승승장구. 이거 맞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 얘기를 듣고 와 정말 용감하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네. 제가 겁은 없는데 네. 네, 막상 또 네, 겁 없이 항상 하다가 네. 네, 그 거기에 제 자신이 트랩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 네, 어쨌든 저도 가방 브랜드를 미국 가서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네. 그런 서프라이즈가 있고, 네. 예, 저는 운도 좋았고, 네, 여러 가지로 열심히도 했지만 운이 예. 따랐을 때 실력도 있어야 그게 또 운과 실력이 같이 겸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그럼요. 이제 그 헝그리 네. 정신.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도 글로벌 CEO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마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고 하는데. 아마 이 노래 때문이지 않을까.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 아 너무 잘하신다. 방금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비교되게. 아니에요 선배님 노래, 노래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언니 임상아 씨와 영원한 언니 임상아 씨와 함께합니다. 가요광장 가족들 뮤지컬을 열창하던 그 시절 이야기로 문자 안무 좀 전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샵891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입니다. 콩과 마이케이 무료고요.
아, 그리고 지금 막 문자가 와 있습니다. 날개 찾은 천사집 님이요. 어쩜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어디. 날개 찾은 천사집. 네. 하나도 아, 감사합니다. 근데 변하진 않았지만 진화된 걸로 할게요. 근데 예. 변하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여기 더 이상 붙일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순간 진화됐습니다. 멈칫했어. 인간 임상아. 예. 또, 그, 뭐 여러 가지로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날개 찾은 천사집. 네. 양원령 님은요. 제가 노래방 가면 애창곡이 뮤지컬인데 와우. 가요 광장에서 상아 언니를 보게 되다니 영광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그 뮤지컬을 네. 노래방에서 너무 열창하시고 네. 그리고 뮤지컬을 부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노래를 잘하세요. 아, 노래 아주 잘하십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불렀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정은지 씨 네. 노래 잘하. 네. 이게 사실 노래를 많이 네. 잘하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먹었거나. 전 둘 다였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래요? 네. 자, 두 번째 또 다음 분은요. 오메 임상아님 반가워요. 저 태어나서 처음 뮤지컬이라는 단어 듣게 된 게 임상아님 노래였어요. 라고 서정우님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영광이다. 그렇죠. 저도 네. 뮤지컬이라는 단어를 어렸을 땐 들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아기 때는. 근데 크면서 이 노래를 접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시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아직 방송 전이긴 한데 저는 예능 프로그램 수미산장으로 임상 언니를 처음 뵙게 됐었거든요. 맞아요. 선배님을.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쵸? 정은지 씨를 정체를 한 순간. 맞아요. 예, 제가 그냥 네. 예, 테이블에서 밥을 열심히 먹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마주쳤어요. 정은지 씨하고. 맞아요. 근데 저분이 어디서 본 분인데 네. 제가 그, 예, 그 응답하라. 저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 네. 타이틀이 리플라이예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리플라이 딱 그... 아! 거기서 제가 진짜 맞아요. 예, 일어나셨어요. 왜 완전 제 날뛰었죠 그냥. 예, 날뛰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식사하다가 저희가 막 다른 스폰은 할 수 없지만 요것만큼 해드릴 수가 있는 게 갑자기 이렇게 그 전까지는 저에 대해서 아예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식사 그때 이제 얼굴을 제대로 그때 보셨나 봐요.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하시더니 이제 혹시 정은지 이렇게 예 제가 그 정은지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 엄청 막 신기해 해주셨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저도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너무 이렇게 말로만 듣던 선배님인데 저를 알고도 신기해 해주시니까 그 순간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네. 갑자기 그 씬들이 막 아, 맞아요. 그리고 막 저희 갑자기 대사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응답하라 대사 얘기. 내니 좋아하잖아. 그건. 아, 맞아요. 그 얘기도 하셨고. 아니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에 살고 계셨었던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또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신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2014년 전까지는 네.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 그냥 방문만 하다가 예, 이제 비즈니스를 좀 예, 시작을 하면서 한국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거의 1년 동안을 못 오고 이제 이번에 온 거죠. 예. 오랜만에 오니까 또 어떠세요? 좋죠. 그렇죠. 예. 아니 이번엔 오셔서 방송 활동을 엄청 활발히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예, 조금. 네. 했어요. 그 이유도 있나요 혹시? 제가 사실은 네. 예, 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뭐 방송을 한번 이제 타 방송에서 예, 잠깐 뭐 보스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죠. 네네네. 예, 그리고 제가 왓치상아라는 이제 저의 채널을 운영을 하게 맞아요. 너튜브 운영하고 예, 계시잖아요. 예, 네네. 예, 그래서 너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예, 너무 저의 그 왓치상아 커뮤니티 피플들이 예, 저한테 너무나 많은 위로와 화이팅을 해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일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이제 하면서 방송을 좀 나 이렇게 응원해 주신 덕에 잘 살고 있어요. 에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전 세계에 다 계시거든요. 그럼 다들 에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에이. 그래서 예, 네. 그분들께 혹시 듣고 계시면 저희 니리 피플 화이팅 갑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노래 바로 그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임상아의 뮤지컬. 임상아의 뮤지컬이었습니다.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화요일은 오늘의 코너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 멋지고 예쁘고 혼자 다 하는 언니 임상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수경 님이요.
아, 이 노래 남친 앞에서 이쁜 척 귀여운 척 그리고 파워풀하게 부른 적이 있어요. 물론 취중 상태였죠. 그 맞추셨네요. 아, 맞아요. 취중 맞아요. 상태. 취중 상태. 네, 자 그리고 네. 또 조정열 님이요. 혹시 하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TV에서 뵀는데 춤 실력은 더 좋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평소 춤 연습도 하셨나 봐요. 아, 이것도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 네, 춤 실력을 네. 저희 프로에서 볼 수가 있다는 점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보여드릴까요? 아, 벌써요? 아, 저... 보이는 라디오에서요? 와. 네. 이거, 아, 맞아요. 좀, 이거, 아, 이거, 맞아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같이 수미 현장에서. 맞아요. 근데 네. 저도 못해서 저도 그날 뒤에서 숨었었는데. 왜요? 아니에요. 저는 춤은 노래만 열심히 하고 춤은 열심히 못했었어요. 아니요. 저 춤 네. 느낌이 완전 나오는데 느낌 있어요? 어, 느낌 완전 나오는데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지금 윤상아 씨의 웨이브 볼 수 있습니다. 네, 웨이브 제대로 보여드릴까요? 오, 일어나셨어요 지금. 오, 예. 이거, 일어나셨어요. 제대로 눌러야 된다. 제대로 눌러야 된다. 네, 연습을 한 건 아니고요. 조정열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연습하셨잖아요. 아니, 그걸 연습했고 조정열 씨가 본 건 연습했고 네네네. 네, 저희 딸하고 네. 저희 딸이 그 앱 아, 네, 네, 네. 항상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요즘 춤추는 앱이 또 있잖아요. 엄청나죠. 맞아요. 네, 톡톡. 그냥 같이 그냥 춤추면서 노는 걸로. 아, 그럼 네. 아, 따님이랑 보내는 시간이 엄청 즐거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즐거워요. 그리고 또 네. 어, 저희 딸이 지금 K-pop 뭐, 예. 네, 아, 그 관심이 많구나. 네, 관심이 많아서.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죠. 저희 딸 때문에 아, 요즘 아, 이런 노래가 나왔고, 이런 노래가 리메이크 됐고, 그래서 심지어 옛날 노래. 아. 아주 옛날 노래를 알아요. 아, 네.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막 가슴으로 울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끼를 물려받았나 봐요, 따님께서. 예, 근데 예, 좀 반항적인 끼는 없는 것 같고 아이가 좀 보수적이고 은근히. 원래 임상아 선배님은 좀 반항적인 끼가 있으세요? 근데 예, 그거 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맨날 이렇게 예, 막 와, 이렇게 막 예, 이거는 아니고 이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죠? 맨날 이런 아. 뭐 이런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다른 부드러운 면도 있는데 그렇죠. 아, 너무요. 그 밖에서 지금 그 관계자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허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요즘에도 반항기가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이. 아, 저는 요즘에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저희 다른 반항이 차원으로. 또 진화가 돼 가지고 아, 계속 발전하시는구나. 발전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네. 캐릭터가 없으면 그쵸. 제가 아닌 걸로.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서 그건 네, 내 네. 나만의 표현 방식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기 원칙이 또 있고 그리고 디자인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디자인하는 요소에서 그렇죠. 어, 반항적인 어떤 예, 그 틀에서 벗어나지 이게 아, 틀에서 벗어나서 예, 좀 이렇게 forward하게 그렇죠. 전형적이지 않게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예, 힘이 혁신적인,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좀.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 볼 이야기는요. 어, 맞아. 그, 좀 전에 들은 그 뮤지컬이란 노래를 시작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으시다가 딱 3년 활동하고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셨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4년.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반가운 노래를 들으면서 인생 얘기랑 음악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의 모습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자, 어떤 노래가 있나요? 저 바다가. 저 바다가 예. 내 길을 막았어. 저 산이 내가 길을 막았어. 그 아무리 험한 산도 아무리 바로 요 포인트가 임상아 네. 씨의 그 반항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떤 가사에 저 바다가 나를 막겠어, 저 산이 나의 길을 막겠어, 이 말 자체가 임상아 씨니까 또 잘 어울리는 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제 2집의 타이틀곡이었고 박진영 네. 씨가 작업을 하신 곡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 저 바다가 이거를 제가 한 200번 했다는. 어, 왜요? 네. 어떤 포인트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게 저 바다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한번 먹고 들어가는 그 저, 좀 저한테 좀 코칭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계속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이러다가 노래 끝날 것 같은데요? 나와요. 저 바다가 내 길을 막겠어. 오. 저 산이 내갈 길을 막겠어. 여기까지. 아,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좀. 저 바다가 내 길을 막겠어. 하나 먹고
저바다가 이게 저바다가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제목처럼 저 바다가 날 맞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미국을 가실 때? 이게 연결점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래대로 살아가세요? 그러게요. 저는 네. 사실 그걸 믿어요. 이렇게 본인이 말을 생각을 하는... 예, 말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면 시크릿이구나. 네, 그게 네. 그 자연스럽게 그 인생이 그렇게 그쵸, 예, 리드가 맞아요. 된다라는 거를 믿는데 뭐 그때는 그거를 믿었던 건 아니었지만 예, 제가 미국에 예, 미팅이 있어서 예, 갔다가 네네. 예, 돌아와야 되는데 네. 예, 제가 근데, 근데 그 결정도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아, 여기에 좀 남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3집을 그때 막 준비해서 그 첫 방송을 하고 간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3집을 끝내고 유학을 한 1, 2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네. 이제 그때 갔는데 아, 내가 다시 돌아가면 뭐 3집을 마치고 오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래서 생각처럼. 여기가 터닝 포인트다. 결심을 여기다, 하고 이 순간이다. 그래서 또 미국을 가셔서 오랫동안 네. 또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요즘 또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자, 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잠시 후에 4부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4부에서 돌아올게요.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화요일 오늘의 코너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 왜 같이 안 해주세요? 왜 보기만 하세요? 더 이상 간섭하지만 내 뜻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날개를 펴는 거야 2절이네요 이거 자, 패션 디자이너이자 CEO 가수 임상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상아 씨의 대표곡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아, 목소리가 또 다르세요. 네. 네. 네, 이렇게 엄청 노래에 맞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굉장히 컨시스턴트 하지가 않네요. 네,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노래인데 너무너무 아, 예, 조덕배 씨 노래죠. 예. 최근에는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또 들었어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 예. 근데 또 임상아 씨 버전은 또 그 다른 매력이 있어서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편곡 잘하셨고요. 예.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칭찬받은 기분이에요. 편곡 너무 잘하셨고 예,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불렀어요. 이 노래는 제가 1집 낼 때 이미 예, 제가 리메이크를 해야겠다. 이거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이게 또 임상아 씨가 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냥 어떤 이유라기보다 제가 그냥 어린 시절에 이 노래를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 그런 노래가 꼭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한테 너는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지 않니? 그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럼 따님 아직 노래를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없대요? 전혀요. 그런 감성,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감성이 없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건 아니지 나왔어. 이게 바로 세대 차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미국에 계실 때 이렇게 한국 노래를 좀 들으면서 향수병을 이겨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쵸? 미국에 네. 가서 한국 노래를 더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이상하게 외국 노래 듣고 맞아요, 싶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노래 외에도 어떤 노래 또 자주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그 어머니의 된장국이라는 노래 엄청 들었고요. 아, 네네네. 네, 그 네. 예, 엄청 많이 들었고, 그리고, 뭐, 지친 하루. 예, 그래서 제가 그 노래는, 예, 어떤 프로에서도. 그쵸, 불렀고, 그쵸. 맞아요. 예. 가면 쓰고 나온 프로에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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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선인장, No Problem의 선인장 노래 너무 좋아서 많이 들었고, 예, 등등 아주 많이
들었죠. 그리고 뭐 예전에 네네. 또 오래된 윤종신 씨의 길 이런 노래도 예, 엄청 많이 들었고 아마 많은 팬분들이 아 이제 내 플레이리스트에 이걸 또 추가해야겠다라면서 듣고 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임상아 씨의 히트곡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또 지금 듣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죠. 또 김현철 임상아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노래는 굉장히 좀 익숙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곡인가요? 네, 이 음악은 이 노래는 제가 김현철 씨하고 듀엣을 제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예, 드라마를 남자 대탄 몸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아, 예, 네. 근데 그 드라마의 순정이라는 역할을 했어요, 제가. 근데 네. 그 눈빛을 보시고 이 노래를 같이 불러야겠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아, 지금도 김현철 씨랑 연락을 하고 지내시나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한번 뵀어요. 그때 예, 다른 타방송에서 제가 네. 노래하는데 네네네네, 예. 복면가왕에서 예, 그때 네. 분장실로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다고 그렇죠. 이렇게 또 듀엣을 한번 하고 나면 네, 어디서 네. 봤을 때 엄청 반가워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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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반가웠어요. 맞아요. 예. 근데 활동하던 그 당시에 정말 인기가 대단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물론 그 3장에 가서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게 이 주제가 이야기가 있었지만 추억을 해보면 어느 정도였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 제가 그냥 연예인으로서 인기 말씀하시는지 남자분들에게 아, 데뷔 전부터 연예인.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그러니까요. 전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고 네. 네, 오늘 토크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한번 계속 한번 걸어가 네. 보겠습니다. 제가 네네. 그 연예인 되기 전에 좀 연예인 네. 넌 연예인으로서 굉장히 연예인이었다고들 이제 저는 네. 저는 몰랐어요. 예, 이 객관적인 것이 사실 진짜다. 객관적이었기 때문에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연예인 되고 나서 항상 저희 어머니도 네.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너는 더 훨씬 뭐 이러면서 잘 됐을 것 같다고 예,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연예인 전일 때 더 정말 제가 네. 좀 더 연예인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 그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 조금 더 자유분방하셨구나. 맞아요. 그때가. 예, 그리고 연예인 그쵸. 되고 나서는 좀 공인이란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있고 그래서 네네. 전 연예인들이 되게 존경스러웠고 그렇게 사인해달라고 하면은 네. 저는 그게 너무 내가 어떻게 내가 사인한다는 게 너무 그 사인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느낌 막 있고 네. 그 연예인처럼 막 자연스럽게 네 그럼요 하면서 이렇게 딱 맞아. 사인해주고 하는 맞아요. 그 자태 이게 네. 저는 안 나왔어요. 저도요. 제가 왜냐하면 연습생을 제가 안 했다 보니까 안 하셨어요? 저는 네. 2개월 말에 바로 가수 데뷔를 하다 보니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죄송스러운 거예요. 내가 가진 이게 과연 사인을 해줄 법한 그릇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요?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연예인이시던데. 그거는 선배님 자기소개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정말 내추럴 본 네. 연예인이십니다. 아닙니다. 네, 이렇게 네. 또 계속 하다 보면 티키타카로 계속 칭찬밖에 안 할 것 같으니까 문자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정님이요. 초딩 때 드라마 남자 대탄함에서 상하님을 처음 봤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초딩 때면 엄청 어릴 때 상하님을 뵙고 지금 이제 에이. 또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거겠죠. 와 진짜 신기하다. 제가 그 김남주 씨하고 같이 했는데 네네. 김남주 씨만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그 김남주 씨 말고도 이렇게 같이 나온 게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계속 기억을 했었던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 자 이쯤에서 또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임상아 씨의 신청곡이라고 해요.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잠깐 이 노래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신청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제가 이 윤종신 씨의 월간 윤종신을 알게 된 후부터 이제 제가 그 앨범들을 계속 듣기 시작했는데 네네네. 그 윤종신 월간에서 하신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한겨울에 뉴욕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때는 우리 딸이 체조 선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체조 학원이 이제 저희 사무실하고 가까운데 네네. 그 눈길을 이렇게 밟으면서 아이를 픽업하러 가는데 네.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평소에 감수성이 정말 풍부하신 네, 편인 것 같아요. 저 굉장히 풍부해요. 저 좀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감수성을요? 네, 좀 힘들어요. 가끔 덜어내고 싶을 때 네, 덜어내고 있어요. 맞아요, 좀 저도 가져가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상하게 저는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운동선수분들 연습 영상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근데 그거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노력이 너무 네. 막 이래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상한 포인트에서 또 서로 공감점을 찾고. 나 너무 이해할 것 같아. 그 눈물. 그 눈물. 예, 네,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받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네. 그런 감수성. 예. 네.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노래를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항상 이제 픽업 가는 그 길에 퇴근하고. 근데 네. 이 노래를 또 그 복면가왕에 출연하셔서 네. 그 10cm의 권정열 씨와 함께 부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네. 분을 저하고 오늘 출연하시는 거 듣고 나서 이제 또 그 전에 아 어떤 노래 또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또 들었는데 아 뭐야 이렇게 아, 이렇게 감미로울 수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또 감탄하면서 들었었거든요. 네. 자. 다음 노래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곡인지. 이미 흥이 막 올라오셨어요. 자, 이 노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노래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노래를 접하고 네. 아마도 이 노래는 그냥 알고리즘이 저한테 이제 가져다 준 노래인데 이게 제가 이런 부류의 노래를 들으니까 네. 너무 가사가 좋아서 이 노래에 완전히 반해가지고 네. 제가 어렸을 때가 올리비아 아기 때부터 아, 네. 차 안에서 이 노래를 무한 반복 들었어요. 예,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그 노래하고 이 노래하고 두 개를 노란 셔츠 입은 예, 아. 그래서 올리비아가 네. 보글보글 이 중간에 보글보글 엄청 나오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아기 때 뽀글뽀글뽀글뽀글이면서 따라 불렀었어요. 예. 네, 근데 또 한국에서 이 무대도 스페셜 무대 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네. 스페셜 무대에서 어떤 이게 가수들하고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한번 해보자 네. 하셔서 저는 무조건 다이나믹 듀오다. 그때 또 뮤지컬이랑 어머니의 등장곡 같이 콜라보를 했잖아요. 했습니다. 네. 보는데 노란 그 드레스 입고 부르시는데 중간에 랩도 하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연습 좀 예, 좀 예, 인텐스하게 해가지고 간신했습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또 잘해주셔가지고 예, 아니 그때는 뭐 네. 다이나믹 옆에서 계속 서포트 잘해주셔서 네. 예, 잘 끝냈죠. 자, 그럼 이 노래는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보글보글보글 이렇게 끓는 소리가 나오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의 된장국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였습니다.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오늘은요. 끝없이 달리고 있는 언니 임상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가요광장 가족들의 문자 좀 볼게요. 김란경 님이요. 임상아 씨는 배우로도 명령기를 많이 남기셨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S본부에서 방영한 드라마 형제의 강과 남자 대탐험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와, 본인의 인생작이라고 네. 생각하는 작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드라마를 많이 안 했어가지고 네. 예, 그리고 제가 그 짧은 시간에 활동하면서 드라마하고 네. 그리고 앨범을 세 개나 냈잖아요. 아 근데 진짜 임팩트 있게 네. 활동을 하고 떠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잠을 안 잔 거죠. 아. 거기다 제가 아침 방송 라이브도 했습니다. 아침 방송 라이브요? 예. 아 정말요? 두 시간씩 주말 특집. 네. 예,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콘서트 MC도 보고 그래서 예, 제가 사실 드라마 연기 형제의 강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었고 남자 대통령도 그랬는데 연기를 잘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많이 그때는 배우면서 막 그쵸, 하고 있을 그쵸. 때였고 아, 근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니까 제가 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팬분들은 봤을 때 아 그때 언니 너무 좋았고 명령기였어요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그쵸? 제가 거기다 형제의 강은 사투리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사투리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둘째 딸인가 그랬는데 네. 그 오빠한테 네네. 오빠야 그 정도만 할게요. 잠깐 오빠야 한 마디만 들었는데 오빠가 이렇게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있을 것 같아. 그런 오빠야, 기분이 좀 들었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건가? 네가 가라 하와이. 자, 또 5688님은요 팬 인증하러 왔어요. 꺄 한국 와서 제일 먼저 먹은 음식은 뭐였어요? 추어탕. 아 추어탕. 아 추어탕을 또 좋아하세요. 아 좋아합니다. 네, 추어탕을 제가 원래는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네네네. 고기를 많이 안 먹게 되면서부터 이 추어탕을 먹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소화가 좀 잘 되죠?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고 기운도 나고. 지금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반짝반짝하세요. 아 지금 눈 지금 아 지금 추웠당 벌써 냄새 올라옵니다 여기서. 네. 그러네요. 갑자기 주변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또 김태근님은요. 상하님은 뭐든지 한다고 마음 먹으면 해내는 분 같아서 너무 멋져요. 아 감사합니다. 뮤지컬 배우, 가수, 연기, 디자이너, 너튜브까지 성공하셨는데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세요? 예, 저는 뭐 저는 이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아서요. 아, 예, 제가 무슨 일을 어떤 기술? 예, 제가 하는 디자인과 그리고 뭐 너튜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이런 모든 도전들은 이제 테크놀로지하고 같이 예, 그 엘리먼트를 넣어서 네네. 좀 예, 이노베이티브한 일들을 하면서 네. 예, 저 역량을 조금 잘 다져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계속 진화시키고 싶으신 예, 거죠. 진화시키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가 담겨져 있는 상품들을 그렇죠. 아. 예,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리고 하는 일도 해보고 싶고. 너무 멋있어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느덧 인사 나눌 시간이 다가왔어요. 너무 아쉽네요. 또 한국 오셔서 이제 활동하실 때 이후로 엄청 오랜만에 라디오를 하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정말 예, 20년도 훨씬 너무, 제가 너무, 너무 미숙해가지고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네. 정말 너무 잘하시고. 제가 칭찬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아니. 진짜 내추럴 본. 완전.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화이팅입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너무 네네. 즐거운 시간이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며칠 있다 곧 가는데 너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정은지 씨와 이렇게 스태프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좋은 추억이에요. 저도 오늘 에너지 정말 많이 받고요. 많이 또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선배님 보내드리면서 함께할 노래가 있죠. 이 노래는 또 엄청 아까 전에도 소개했었던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임상아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